제이미 포유입니다. 안녕. 먼저 에스쁘아의 프리페이스 티슈 토너를 사용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뜯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얇은 티슈 두 조각이 나와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촘촘하게 좀 망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면은 각질이 조금 잘 벗겨진다고 해야 되나? 피부결 정리도 잘 되고 경돈도 잘 해주는 그런 토너 티슈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좀 제가 블랙헤드를 막 짰어요. 어제 너무 큰 게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얘를 안 뽑으면은 내가 얘한테 진 거 같고 약간 승부욕이 들어가지고 막 빼버렸거든요.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뺐는데 금방 이렇게 흉터를 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블랙헤드는 빠지고 흉터가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은 이제 세럼을 사용해가지고 수분 공급을 해줄게요. 얘는 달팽이 점액 같지만 이렇게 끈적이는 좀 점성이 있는 그런 세럼 제품이거든요. 펴발라줄게요. 피부에 겉도는 게 없도록 충분히 흡수시켜주세요. 이렇게 두들기면서 흡수시켜주시면 돼요.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얘는 진짜로 딱 수분크림 바르는 것 같은 그런 선크림이에요. 어떠한 되직한 크림을 바르는 듯한 선크림이 아니라 진짜 자기 전에 바르는 그런 수분크림 있죠? 그런 느낌으로 발리는 그런 수분크림 같은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봄볕에는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해요. 봄볕이 무섭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크림까지 꼼꼼히 발라줬고요. 그 다음은 컨실러를 사용할게요. 매트하지 않게 달라붙는 그런 좀 발림성도 좋은 컨실러인데 컨실러를 사용하실 때요, 여러분 막 봉에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피부 표현이 좀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묻혀주셔도 돼요. 이게 편하다. 네, 오늘 넓은 부위에 사용할 거라 넓은 모양의 붓을 사용할게요. 요 정도? 이 눈 밑 다크를 포함한 얼굴 안쪽, 제가 흉터 있는 쪽이 요쪽이거든요. 요쪽을 좀 이렇게 감싸주고 반대쪽도 똑같은 부위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블랙헤드 흉터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턱에 흉터 있는 쪽에도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물 듬뿍 적신 스펀지로 두들두들 해줄게요. 이제 바로 쿠션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 이 쿠션은 정말 얼굴에 탁 달라붙듯이 밀착력이 강하고요. 피부결 보정이 되게 잘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색도 예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약간 커버력이 조금 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방금 컨실러 작업을 좀 올려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빼면은 피부결도 되게 예쁘게 해주고 쫀쫀하게 밀착력 있게 쫙 달라붙는 그런 제품이라서 그것만 빼면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저는 얘를 붓에 먼저 이렇게 묻혀가지고 먼저 펴발라주고 다시 스펀지로 이렇게 두들두들 해줄게요. 입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입가가 왜 이렇게 칙칙하지? 근데 파운데이션이 정말 피부에 정말 안 좋나 봐요. 제가 한동안 막 화장하고 다닐 때는 그 여드름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나 턱에 진짜 여드름이 많았는데 제가 딱 파운데이션을 끊어버린 날에 이제 끊다기보다는 나갈 때 이제 화장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좀 버려놓고 이제 그 횟수를 좀 줄였는데 피부가 다시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첫 번째 영상 있잖아요. 제 첫 번째 영상, 네, 그 부끄러운 영상 하나 있어요. 그 오렌지 뭐 글리터라고 머시기 뭐 그 메이크업 했었는데 네, 그 부끄러운 영상 보시면 제가 트러블이 꽤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네, 그 트러블들의 흉터만 좀 있지 트러블이 잘 안 나요.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니까 자주. 진짜 파운데이션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화장은 너무 재밌어. 이게 뭐지? 얘는 이글립스의 사랑해 주 덮어주 듀얼 컨실러입니다.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엄청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너무 자주 쓰긴 하는데 얘는 진짜 좋아요. 촉촉하고 강추 강추! 아무튼 이 불긋불긋한 부분을 커버해 줄게요. 코 커버했어요. 코가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욕심부리고 여기서 더 컨실러를 올리다가는 다시 코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대참사가 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낼게요. 코가 많이 깨끗해졌죠? 파우더는 마몽드의 코튼베일 파우더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가루 파우더예요. 얘는 유분을 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얘를 너무 많이 바르다가는 너무 매트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브러쉬를 묻혀서 충분히 손에 브러쉬에 동글동글 골고루 묻혀줘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한 번. 코 부분은 좀 톡톡, 왜냐면 지금 컨실러를 올려놨기 때문에 톡톡톡톡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 매트하게 잡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골고루 파우더가 왔다 갔다 쓸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파우더가 균일하게 올라갔거든요. 따다다다닥.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깔끔하게 유분기를 잡아줄 수 있어요. 이제 삐아의 피넛 블로썸이라는 애쉬 피치 굉장히 적당히 들어간 브라운 쉐딩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는데 이 제품은 조금 진짜로 그냥 딱 코 쉐딩에 적합한 그런 쉐딩 제품이에요. 항상 코 쉐딩 할 때 여기 눈과 코 이렇게 들어오는 선 있죠? 여기를 자연스럽게 잘 쉐딩해주면 코 쉐딩 반은 다 한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아주 잘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코 쉐딩을 하고 이제 턱 외곽 쉐딩을 해줄게요. 브러쉬를 동글동글 굴려가지고 이제 이 광대 쪽 쉐딩 해줄 건데요. 광대는 첫 터치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글게 굴리다가 슉 한번 내려오는 거예요. 동글동글 슉슉. 다음은 돌체 핑크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핑크 브라운 컬러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오늘은 많이 넓게 펴발라줄게요. 나머지 섀도우를 깔았을 때 베이스 섀도우가 여전히 그윽하게 보이도록 좀 넓게 깔아줄게요. 그 다음 로즈 브라운 컬러의 무펄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더 음영을 줘야 돼요. 눈 끝에 이렇게 터치해서 동글동글 굴려가며 음영을 줍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바꿔서 언더에도 해줄게요. 이제 요 모노아이디의 썸데이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금펄인데 맑은 색의 금펄이거든요. 눈두덩이 가운데 이렇게 콕 찍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힘들다. 자 이제는 프로웨이 청담 스테이온 젤 아이라이너 브라운색입니다. 마른 브라운인데 다크 브라운색이에요. 그래서 검정색이랑 브라운이랑 섞인 느낌이 나는 젤 라이너예요. 얘를 이렇게 묻혀서 눈 점막에 콕콕콕 찍어주듯이 막아줄게요. 클리오의 비모어 코랄이라는 이름을 가진 코랄 색상의 펄이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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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이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 발라주어 밝혀줄게요. 이거는 비바이 바닐라의 아이크러쉬 매트 섀도우 크러쉬 버건디. 비바이 바닐라 제품이 정말 다 괜찮아요. 블러셔도 색이 예쁘고 섀도우는 많이 다양하진 않지만 섀도우 질이 좋아요. 색깔도 몇 개는 되게 이쁘게 잘 뽑았고 여러분 비바이 바닐라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눈 삼각존 끝에서부터
들어올게요. 눈 앞머리까지 들어올게요. 오늘 속눈썹은 아리따움의 데일리를 가져왔어요. 얘 지금 본래 길이가 너무 투머치해서 제가 커팅을 했어요. 제 눈 길이에 맞게. 다음 붓펜라이너를 사용할게요. 얘는 조금 소프트한 브라운 컬러의 붓펜라이너예요. 속눈썹 풀 자국 있잖아요. 풀 자국들을 하나하나 채워주면서 조금 풀 자국을 없애주고 이제 눈꼬리를 그려줄게요. 바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얘는 VDL의 엑스퍼트 워터밤 마스카라예요. 소리 되게 뭉툭하죠? 이제 언더에도 할게요. 페이크래쉬를 그려볼게요. 눈썹은요, 클리오의 킬브로우 라이트 브라운입니다. 색상이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오늘 눈썹은 일부러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서 했는데 괜찮나요? 사실 제 지금 머리색이 여기 반이 아예 그냥 다 검정색으로 됐거든요. 뿌리가 자랐다고 해야 되나? 이제 뿌리도 아니에요. 그냥 제 머리가 이만큼 자랐어요. 근데 저 염색 못해요. 제가 이 머릿결들을 너무 너무 망가뜨려 놓고 상해 놓고 해가지고 한동안 머리가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진짜 막 우수수수 빠졌거든요. 머리가 두피가 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염색을 못해요. 그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조금 울퉁불퉁한 눈썹 부분은 컨실러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눈썹까지 그렸습니다. 자, 이제 블러셔를 사용할게요. 이거 제가 오늘 얘를 쓰려고 이렇게 지금 눈 화장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얘를 쓰려고. 얘가 오늘 주인공일 거예요. 내 맘속의 주인공.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다니까요. 비바이 바닐라 치어 그라데이션 치크 옐로우 로즈 색상이에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요. 노란색부터 진한 핑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이뻐요. 저는 오늘 이 중간 컬러와 옐로우색을 섞어서 사용해 줄게요. 두 색을 이렇게. 오늘 립은 첫 번째로 에스쁘아의 새로 나온 립스틱 라인 중에 로젤이라는 컬러예요. 좀 로즈빛이 한 방울 똑 떨어진 핑크 베이지 색의 매트한 립스틱입니다. 얘를 먼저 입술 전체에 깔아줄게요. 두 번째로는 삐아의 라스트 벨벳 립 틴트 꽃보다 살랑 색입니다. 코랄 레드 색상이에요. 코랄 레드. 얘는 입술 가운데에 칠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입니다.